네, 손수강 라이트 23강의 3번 시작하겠습니다. Manuel was a point guard with a good chance of getting an athletic scholarship. 자, 마누엘은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가드냐면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가드였죠. 체육 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포인트 가드였대요. 포인트 가드는 농구 경기에서 특정 포지션을 담당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그런 선수인가 봐요. His job was to dribble up and distribute the ball. 그의 이제 일은 뭐였냐면 드리블을 해서 그리고 공을 나눠주는 것이야. 공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Right before a tryout game, his coach told him, think pass first and shoot second. 자, 바로 직전인데요. 그 입단 테스트 경기 직전에요. 테스트 게임 직전에 그의 코치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을 해라. 뭘 생각을 합니까? 예, pass first, shoot second를 생각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쏘는 것을, shoot은 나중에 해라 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요, 컴마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의 아들이 이제 주목을 받길 원해서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네요. 먼저 슛을 하고 패스는 나중에 해라라고 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포인트 가드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 그 포지션을 농구 경기에 있는 포지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dribble 자 여기서 to dribble up and distribute the ball은요 was라는 비동사의 보어로 왔습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to 부정사가 뭐뭐하는 것이니 뭐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명사적으로 쓰였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참고로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이 chance라는 것은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tryout 게임에서 tryout이라는 건요, 시험 뭐 테스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말을 하는 거라서 테스트 게임 직전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떤 구단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입단 테스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의 코치가 그에게 간접 목적어고요. 자, think라는 절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뭐 생각을 해라, 뭐를 생각해라라고 하셨냐면 pass first, shoot second를 생각해라라고 했죠. 여기 있는 지금 콤마로 나온 여기 따옴표로 나왔잖아요. single quotation mark로 나온 이것이 think의 목적어가 됩니다. think의 목적 절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있는 콤마 사이에 들어가는 wanting은요, 분사 구문이네요. 분사 구문. 해석을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분사 구문 중에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집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에게 역시 마찬가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think 절입니다. 직접 목적어를 말했습니다. 자, think의 또 목적어로 shoot first, pass second가 된 겁니다. shoot first와 shoot first, pass second를 생각해라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Manuel was caught in the middle. 자, 마뉴엘은 딱 이제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코치가 지금 지시하는 게 완전 정반대잖아요. It was a tough situation for the boy. 이것은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힘든 상황이었죠. After the first quarter, Manuel's dad and his coach had a heated discussion. 자, 첫 쿼터가 끝난 이후에, 첫 쿼터 이후에요. 마뉴엘의 아버지와 그의 그 코치는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The coach pointed out he's going to be recruited as a point guard, so let's showcase him as a point guard, not as a shooting guard. 코치가 이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요. 이 전체 절이 포인트 아웃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는 포인트 가드로 뽑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돋보이게 합시다. 포인트 가드로서 돋보이게 하고, 뭐가 아니라요? 슈팅 가드로서가 아니라 포인트 가드로서 그를 돋보이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Manuel's father was able to understand the coach's reasoning, so he backed off. In the end, Manuel did get a scholarship. 마뉴엘의 아버지는 뭐할수 있었냐면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코치의 논리, 추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러났습니다. 결국에는 마뉴엘이 이제 장학금을 받았대요.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딱히 볼 거는 없지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was caught in the middle. 자, 중간에 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caught가 딱 잡히다잖아요. 그래서 in the middle, 중간에 딱낀 상태를 be caught in the middle 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중간에 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pointed out의 목적 절로 이 전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고, 자, showcase라는 동사는 돋보이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글을 돋보이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as 뭐뭐로서, 그래서 as 뭐뭐로서입니다. 포인트 가드로서 글을 돋보이게 합시다. no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가 아니라 라는 뜻이죠. 슈팅 가드로서가 아니라 포인트 가드로서 글을 돋보이게 합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reasoning이라는 단어는 reason이라는 동사가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유 말고, 이유라는 명사 말고, reason이라는 동사가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asoning 하면 추론, 어떤 사고의 논리라는 거를 가리키는 명사고, back off라는 동사는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So he backed off. 그 backed off 하면 물러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In the end, 결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Manuel did get a scholarship. 자, 여기 did get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동사 강조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동사 강조라는 것은 do나 did나 does 같은 녀석이 동사 원형 앞에 쓰이는 겁니다. 그죠? 동사 원형 앞에 쓰이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얘말 그대로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앞에 문장에 어떤 문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 강조가 쓰일 수 있는 문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마뉴엘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체육 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가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이런, 긴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실제로, 정말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